미국도 북상하는 소강력 허리케인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이미 10명을 숨지게 한 허리케인 매튜가 이제 미 동남부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십만 명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을 숙대밭으로 만든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 미국 동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미국 동남부 지역 4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역에 따라 강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The storm has already killed multiple people and we should expect the same impact in Florida if people do not take this seriously. If an evacuation order is issued for your area, leave immediately. 이에 따라 허리케인 예상 경로에 들어간 주민 수십만 명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재난관리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도 무엇보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ou can always repair property. You cannot restore a life if it is lost.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minimize any possible loss of life. 허리케인 매튜가 휩쓸고 지나간 아이티와 도미니카 등 카리브해 국가들은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쿠바에 상륙한 매튜는 4급 허리케인에서 3급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중심 풍속은 시속 193km로 여전히 강하고 폭우도 거세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